필살기 끝장 대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균수 매니저의 필살기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 기대해 줍니다. 오늘 한 종목만 할 겁니다. 예. 오늘 뭐 마지막이라고 해서 무슨 뭐 많이 움직이는 건 없고 뭐 그렇게는 안할 거고, 지난달 말에도 그랬고 지지난달 말에도 그랬던 것처럼 예. 좀 숫자 많이 나오는 종목으로.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튼튼한 종목 하는 게 있다. 심리적으로도 편안하고 덜 예.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종목은 실리콘웍스. 혹시 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네. 저희가 뭐 수익률 대결이긴 하지만 한균수 매니저님 그리고 뭐 다른 매니저님도 마찬가지고 요게 네.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그래도 되게 좋은 종목이고 우리는 한달 수익률 대결이지만 좀 그래도 좋은 종목을 길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튼튼한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주시잖아요. 그런 그렇죠. 관점에서 실리콘웍스 주시는 거죠. 원래 안 해요, 근데. 원래 테마주로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설명을 이제 굳이 안 해도 다 아시니까. 시장이 어떻든 항상 좋은 종목만 밸류가 싸고 회사 내용이 튼튼하고 숫자가 많이 나오는 애만 항상 저는 소개하고 원래 저 개인적으로 테마주를 원래 안 합니다. 그리고 맨날 방송 보시는 분들도 다 테마주 안 하는 거다 아시니까 역시나 테마주 아니고요. 실리콘웍스입니다. 실리콘웍스는 올해 지금 이게 실적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 다른 증권사는 제가 번호가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키움증권 쓰시는 분들은 0604, 0604를 이제 코드번호를 치시면 지난 실적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금감원 공시를 보면 지난 3년 4년치밖에 못 보잖아요, 실적을. 여기도 보면 2017년, 8년, 9년, 그 올해 전망치, 내년 전망치 이렇게 나오는데 지난 레코드가 작년 제적이 2017년 것까지밖에 안 나와요. 다시 말해서 2015년이나 6년 이런 5년 또는 10년 전 데이터 이런 거를 보려면 번거롭거든요, 또 찾아서 보기가.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 기간 동안 2010년부터 실적이 다 나오죠. 실리콘웍스가 2010년부터 연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가장 많이 찍혔을 때가 당연히 여기겠죠. 여기랑 여기인데 여기 이제 얼마였나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이 559억 나왔고 그리고 이제 2018년에 558억이에요. 그러니까 550에서 60억대가 사상 최고 실적이죠. 근데 올해에는 이거보다 당연히 많이 나옵니다. 558,9억이 사상 최대 실적인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830억이에요. 그러니까 사상 창립 이래로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지를 이제 아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실리콘웍스가 LG그룹 계열사입니다. 그리고 LG그룹향으로 납품을 많이 하는데 뭘 많이 하냐면 LG 디스플레이가 패널을 만들고 자기들이 만든 패널을 LG 전자한테 공급을 해요. 그럼 LG 전자가 그거 조립해서 세트로 파는 겁니다. TV로. 삼성 디스플레이도 똑같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패널을 만들면 핸드폰에 들어가는 중소형 패널이면 삼성전자 무선 사업부에서 그거 받아다가 이제 핸드폰에 조립해가지고 파는 거고 대형 패널을 하면 삼성전자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TV로 조립해서 파는 거고 이런 식이죠. 구조가 똑같습니다. 실리콘웍스는 팹리스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LG 디스플레이 저기 패널에 들어가는 이제 대표적으로 DDI라고 하는 디스플레이 구동칩 있죠. 그걸 주로 납품을 해서 LG 디스플레이가 TV가 잘 팔려야 올라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LG 디스플레이의 OLED TV가 잘 팔려야 올라갑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시면 위에 있는 게 실리콘웍스고 밑에 있는 게 LG 디스플레이인데 큰 틀에서 보면 움직이는 게 거의 비슷하죠. 근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실리콘웍스가 더 세요. 그죠? 올라가는데. 왜 그러냐면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에는 LG만 쳐다보는 회사가 아니라 중국향으로도 납품이 이제 작년부터 많이 들어가고 있고 LG 디스플레이 향으로도 광저우 공장이 지난 7월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하면서 패널 출하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LG 전자에도 이제 가전사업부랑 이제 TV 쪽 묶여있는 사업부들 실적이 다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LG 디스플레이보다는 실리콘웍스로. 그래서 매수가는 뭐 얘가 좀 단점이라고 하면 많이 안 움직이는 거고 장점이라고 하면 시장 빠질 때도 별로 안 빠진다는 겁니다. 실적은 좋으니까 매수가는 시초가로 목표가는 5만 4천 원 정도 손절가는 4만 1,500원으로 해서 오늘은 실리콘웍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실리콘웍스 매수가 시초가에 매수하고 목표가는 54,000원, 손절가는 41,500원을 잡아주셨습니다.